잠깐만, 그 봉인지가 나온 투표지에 들어있는 봉투지 있지 않습니까? 투표지에 말씀하시죠. 낸그 봉투지가 그 전부 다 바꿔진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새 거였습니다, 봉투지가.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예, 조금 더 설명해. 예전 그 재검표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투표지가 다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에 들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이제 뜯었는데 처음 본 거죠, 네, 봉투가. 봉투를 완전 새 봉투였습니다. 봉투가 그 투표지들이 착착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스를 열어보니까 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. 봉투.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봉투는 또 이제 봉인이 돼 있었고요. 그 봉투를 뜯으니까 이제 실제 투표지가 나오는 한 단계 더 추가된 뭐 봉인이 이루어졌는데요. 이게 왜 다른 그 재검표장하고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원고 측 입장에서는 봉인이 더그한 단계 더 되었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. 그리고 그 봉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 봉투가 그 인천 연수구 때 봉투는 색상이 완전히 바랬거든요. 바른 그게 상태에서 봉투가 있었구나. 죄송합니다. 예, 제가. 바란 상태에서 봉투를 개봉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오산에는 봉투지가 전혀 완전 새 거였어요. 완전 새 거였는데 그 봉투지를 딱 열었는데요. 칼로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투표지를 만졌다는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00장씩 이렇게 나눠진 게 손으로 강제로 100장씩 이렇게 살짝살짝 접은 것들이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봉투에서 그 봉투만 봐도 그걸 확인이 됐거든요.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은 거. 이제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. 조슈아님, 지금 네네네. 그 봉투가 그 인천 연수구 때 봉투는 색상이 완전히 바랬거든요. 바른 그게 상태에서 봉투가 있었구나. 죄송합니다. 예, 제가. 바란 상태에서 봉투를 개봉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오산에는 봉투지가 전혀 완전 새 거였어요. 완전 새 거였는데 그 봉투지를 딱 열었는데요. 칼로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투표지를 만졌다는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00장씩 이렇게 나, 그 나눠진 그 나눠진 게 손으로 그강 저기 강제로 100장씩 이렇게 살짝살짝 접은 것들이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봉투에서 그거를 그 봉투만 봐도 그걸 확인이 됐거든요. 예.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은 거. 이제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. 조슈아님, 지금 네네네. 그 봉투가 그 인천 연수구 때 봉투는 색상이 완전히 바랬거든요. 바른 그게 상태에서 봉투가 있었구나. 죄송합니다. 예, 제가. 바란 상태에서 봉투를 개봉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오산에는 봉투지가 전혀 완전 새 거였어요. 완전 새 거였는데 그 봉투지를 딱 열었는데요. 칼로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투표지를 만졌다는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00장씩 이렇게 나, 그 나눠진 그 나눠진 게 손으로 그강 저기 강제로 100장씩 이렇게 살짝살짝 접은 것들이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봉투에서 그거를 그 봉투만 봐도 그걸 확인이 됐거든요. 예.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은 거. 이제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. 조슈아님, 지금 네네네. 그 봉투가 그 인천 연수구 때 봉투는 색상이 완전히 바랬거든요. 바른 그게 상태에서 봉투가 있었구나. 죄송합니다. 예, 제가. 바란 상태에서 봉투를 개봉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오산에는 봉투지가 전혀 완전 새 거였어요. 완전 새 거였는데 그 봉투지를 딱 열었는데요. 칼로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 투표지를 만졌다는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100장씩 이렇게 나, 그 나눠진 그 나눠진 게 손으로 그 강, 저기 강제로 100장씩 이렇게 살짝살짝 접은 것들이 흔적이 다 보였어요. 그게 봉투에서 그거를 그 봉투만 봐도 그걸 확인이 됐거든요. 예. 완전히
삭제했다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은 거 이제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였습니다. 조슈아님 지금.